안녕하세요. 화가 박명선입니다. 오늘은 런던 예술대에서 공부할 때 보았던 사치 갤러리 전시 카탈로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아마 1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돌아온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아직 정리 안 된 작업실 책장이에요. 이곳에서 갤러리 카탈로그를 모아놓은 노트를 발견했어요. 이 노트인데요. 이것은 리플릿을 다 모아놨고요. 그 중에서 눈에 띄는 리플릿이 하나 있었어요. 당시가 1990년대 후반쯤 되는데요. 워낙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전시가 많았는데요. 사치 갤러리 전시가 단연 말 많은 전시였어요. 앞면과 뒷면에 있는 작가들인데요. 당시는 충격적인 작품이 많아 1학년인 저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현대미술이 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충격적인 작품을 만드는 작가들이 많았어요. 전시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지 느낀 점을 그 자리에서 리플릿에 마구 적어 놓았네요. 뭐라고 적었는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요. 이것은 옛날 주소인데요. 지금은 런던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첼시에 위치해 있지만 당시에는 런던 외곽에 커다란 공장의 갤러리였어요. 이 카탈로그는 센세이션 전시 카탈로그인데요. 당시 신문에도 나고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충격적인 작품이 많았었어요. 카탈로그에는 다른 작가들도 있지만 영국의 젊은 작가들, 그들이 많이 있네요. 뭐라 한가득 감상을 적었어요. 하나하나 작품마다 이슈가 되었던 너무나 아찔해서 예술대학에서 갓 공부를 시작한 저에게는 현대미술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는 전시였어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 몇몇 영국 작가들만 볼까요? 데미안 허스트, 영국의 현대예술가인데요. 작품 제목이 살아있는 자의 마음속에 있는 죽음의 육체적 불가능입니다. 죽은 상어를 포름알데히드를 가득 채운 유리 진열장에 넣어 전시했었지요. 실제 작품을 보면 진열장 안에 죽은 상어가 너무 리얼해 한참을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 작품은 마크 퀸의 자화상이란 작품입니다. 자신의 피를 뽑아 두 상을 만들었는데 섬뜩하지요. 또 다른 충격적인 작품인 마커스 하비의 마이러인데요. 한 여성의 초상화인 이 작품은 큰 논란과 비판을 받은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범죄자인 마이러의 얼굴을 아이들의 손바닥을 찍어서 그린 초상화였거든요. 사이즈가 상당히 큰 캔버스였는데 지금도 기억날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짧은 영상 안에 다 담을 수 없는 영국 사치 갤러리의 전시 카탈로그. 기회가 온다면 현대미술 강의를 풀어보면 재미있겠어요. 어려운 현대미술, 그 현장에서 공부하느라 나이 많은 저는 에너지 좀 썼어요. 우연히 책장에서 발견한 옛날 기록들. 오늘은 영국 사치 갤러리 전시 방문 이야기였습니다. 흥미진진한 현대미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 찾아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